엔젤 스킨 분갈이 참 잘했어. 실버리안 분갈이 참 잘했어. 베고니아 꽃도 피고 이상한데 내가 한 거라곤 분갈이 뿐인데. 베고니아 그냥 폭풍 성장해. 분갈이 흑컬라이트 섞었어. 마큐라타 세수 내고 난리 났어. 내가 한 거라곤 분갈이 뿐인데. 클라리넷 비운 가습인가 봐. 싱고니움 난성 마구 섞었어. 고급 흑만 과습 진상 검은 반점. 과습 너무 싫어 식물 다 죽는다. 러브 체인 분갈이 참 잘했어. 너도 세순 내고 너도 세순 내. 분갈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스킨답서스 아르지리우스. 한 달 키웠는데 뭔가 이상해. 혹시 몰라서 나 분갈이 했는데 이젠 과습 안녕 과정 보여줄게. 같은 날 4개의 화분을 구매했습니다. 이 화분은 일반 작은 화분입니다. 작은 일반 화분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화분은 저명관수 화분입니다. 화분의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물이 고여있어 저명관수를 시킵니다. 물구멍이 없는 화분과 유사합니다. 3개의 화분이 저명관수 화분입니다. 화분 크기, 종류, 재질은 환경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화분 크기가 클수록 화분 흙이 안 마릅니다. 3개의 화분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잎이 말리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작은 화분과 비교를 했을 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새 잎을 내고 잘 자랐지만 기존 잎이 곰팡이가 피고 잎끝이 탔습니다. 잎끝이 타는 현상은 식물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단순한 공중습도 부족과 흙이 마르지 않는 과습 현상일 때 일어납니다.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저희 집의 환경과 식물의 상태, 화분의 환경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잎이 썩었다는 것은 화분이 굉장히 습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저명관수 화분이지만 잎 상태가 좋습니다. 같은 화분이지만 곰팡이가 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가지 화분들 모두 첫 구매 시에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한 달간 저희 집에 적응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화분 상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작은 화분은 아주 건강한 느낌이 듭니다. 큰 화분도 새순을 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잎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잎이 썩은 화분이 발견돼서 다른 화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농장에서는 습도가 높습니다. 장기간 물을 주지 않아도 성장할 것입니다. 잎도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서 키워야 합니다. 농원의 환경에 맞춰진 삽목 흑배합과 화분 크기입니다. 화분의 크기가 맞지 않아서 분갈이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 환경에 맞게 흑배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식물은 죽어버릴 것입니다. 흙의 통기를 위해 펄라이트를 섞어줍니다. 나무 껍질인 바크도 섞어줍니다. 틈틈이 모아둔 계란 껍질도 넣어줍니다. 저명관수 화분을 털어냈습니다. 화분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물구멍은 작습니다. 식물을 뽑아보겠습니다. 통기성이 전혀 없는 흙입니다. 잎꽂이 삽목에 맞는 흙입니다. 저희 집은 농장이 아닙니다. 그냥 집입니다. 공중습도보다는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흙이 잘 마르도록 만들겠습니다. 4개의 화분에서 식물을 뽑아보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가격을 주고 샀는데 심어진 식물의 개수가 다릅니다. 4개의 화분 중 2개는 두 줄기씩 심어 있었습니다. 2개의 화분은 한 줄기씩 심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운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반반 확률이었습니다. 한 개, 두 개. 며칠 전 물을 주었습니다. 흙의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통기라곤 전혀 없는 흙입니다. 제 생각에는 농원의 비닐하우스에 최적화된 흙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경험상 이렇게 되면 죽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장기간 젖어 있습니다. 뿌리 통기가 되어야 뿌리가 잘 성장합니다. 코코칩을 발견했습니다. 식물의 뿌리에 감겨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삽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원래 코코칩에서 사는 식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물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에서 흙배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나마 물이 마른 화분입니다. 흙이 말랐을 땐 괜찮습니다. 흙이 장기간 젖으면 화분 내 산소 결핍으로 뿌리가 썩습니다.
큰 저명관수 화분입니다. 난석을 부어줍니다. 난석은 한번 세척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씁니다. 시판용 분갈이 흙입니다. 아까 봤던 흙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흙이 쌀밥이라면 오곡밥 같은 느낌입니다. 주 원료인 코코피트가 50%입니다. 히트모스는 10%인 흙입니다. 유기물 보습성 재질이 60%이므로 배수가 잘 되는 분갈이 흙입니다. 바크를 올려줍니다. 바크는 물 증발이 매우 빠릅니다. 저는 바크를 잘라주는 편입니다. 심심해서입니다. 바크의 크기가 클수록 물이 잘 마릅니다. 진주함을 팽창시킨 펄라이트도 넣어줍니다. 펄라이트는 입자가 커야 합니다. 일반 분갈이 흙에도 섞여 있습니다. 계란 껍질도 있길래 넣어봤습니다. 입자가 크면 배수를 돕습니다. 단 여름에 벌레 꼬일 수 있습니다. 칼슘 효과를 보려면 오랜 기간 있어야 합니다. 액체 비료로 주셔야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칼슘은 세포막을 단단하게 합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관엽식물 배합인 7대 3을 초과했습니다. 일반 분갈이 흙의 배합도 6대 4였는데 제가 펄라이트와 바크를 넣으니 초과했습니다. 화분 크기에 따라 흙 배합 비율도 바뀝니다. 식물이 작아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저명관수 화분의 특성으로 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화분 크기와 저희 집 환경에 맞게 흙 배합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흙 배합을 했기 때문에 어떤 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기가 더욱 수월합니다. 분갈이 전에는 화분 흙이 마르질 않아서 물을 못 줬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시들어갑니다. 해결책이 없으니 결국 물을 다시 주게 됩니다. 우리 집의 환경에 맞는 흙 배합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제가 분갈이를 안 했다면 3개의 저명관수 화분의 식물은 저희 집 환경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한 달간 관리해서 느낌이 왔습니다. 이제 저명관수 화분에 극강 물 빠진 흙 배합이 되었습니다. 저명관수 화분이라 식물은 물을 듬뿍 먹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내 흙은 금방 마릅니다. 뿌리는 통기가 잘 됩니다. 목이 마르면 밑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저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됩니다. 식물을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화분이 작으면 물이 빨리 마릅니다. 이 화분은 커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스킨답서스는 뿌리 통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엔젤 스킨답서스를 키워봐서 이 녀석도 감이 잡힙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물꽂이를 하면 됩니다. 두 줄기 정도 물에 꽂아볼까 생각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잘 자랄 것 같아서 놔뒀습니다. 스킨답서스 픽투스 종류는 과습에 매우 취약합니다. 잎이 두꺼워서 건조에 잘 견딥니다. 잎이 돌돌 말릴 때 물을 주면 좋습니다. 엔젤 스킨답서스와 실버리안을 보니 성장 속도는 느린 편이었습니다. 매력 있는 신상 스킨답서스를 획득했습니다. 좀 있으면 대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잎이 중간 사이즈여서 매력이 있습니다. 신상품이어서 더욱 매력이 있습니다. 덩굴 식물로 늘어집니다. 행잉으로 많이 팔릴 것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플랜테리어 식물 상위권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개체라 크게 키우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엔젤 스킨답서스가 1년간 잎 8장을 냈습니다. 저는 6개의 줄기가 있으니 화분 하나를 풍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습이 무서움으로 이 작은 화분에 계속 키워보겠습니다. 스킨답서스 알지우스의 분갈이를 완료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물이 잘 마를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 바람이 너무 따뜻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물들이 잘 자라는 계절입니다. 봄, 여름에는 대충 키워도 잘 자랍니다. 어머나 좀 식물 잘 키우는가 봐. 어머나 좀 식물 잘 키우는가 봐. 이게 무슨 소리, 지금 봄인데 대충 하면 겨울 식물 다 죽는다. 어머나 좀 식물 잘 키우는가 봐. 그건 지금 겨울 되면 달라질걸. 이게 무슨 소리, 지금 봄인데 대충 하면 겨울 식물 다 죽는다. 쉬운 식물 겨울 되면 안 죽어. 갈라대야 잎끝 갈색 다 탔어. 그건 지금 방금 샀기 때문인걸. 방금 산 건 그냥 나도 잘 큰다.
이게 무슨 소리 지금 봄인데 풋 대충 하면 겨울 식물 다 죽는다.